아들이랑 비슷한 나이대여서 좀 기분이 남다르시겠어요?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한글인 줄 알고 같이 못 왔는데 5세, 6세였으면 같이 왔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. 네, 그걸 보여야 되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반대, 둘, 셋, 넷, 가다 보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. 가로 가. 이거 오면. 아 오면 오면 오면. 아, 아 이렇게 다시. 이게 아버지의 힘인가요? 원래 선수들 다 워밍업 끝나고도 힘들어하셨는데 안 힘들어 보이시네요. 아, 뭐, 이 정도면, 저, 전동 선수, 축구 선수인데. 선수들이 훈련할 때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. 사실, 애기들이랑 눈 차주고 놀아주는 게 아마 훈련보다는 조금 더 힘들지 않나. 저도 건이랑 같이 공 차주고 노는 게 조금 더 힘들거든요. 사실, 저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. 얘가 근데 저희 성남초등학교 10번이었대요. 제 후배야, 제 후배. 10번이었대, 10번. 중요한 건 10번이었대. 우리는 삼촌팀. 우리 삼촌팀이야. 삼촌만 믿고 열심히 해. 알았지? 형님! 배꼽이다. 어?
애기 이름 뭐야? 어? 김민준. 김민준? 한번 김민준이었던 거. 네, 맞아요. 둘 다. 아, 맞아요. 네. 처음에는 뭐 초등학생 정도 나이 연령인 줄 알았는데 5세, 6세여서 뭐 저희 둘째 아이랑 좀 비슷한 나이여가지고 더 반가웠고 뭐 애들이랑 보고 찾아보니까 진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제가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. 후배 두 명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. 조언을 해주자면 애들한테 잘 맞춰줘. 삼촌이면 저도 형이죠. 동남매기 김진야 선수도 자기는 형이라고 그랬어요. 진야도요? 네. 진야가 형이면 저도 형이죠. 네, 김동민 선수가 옆에 삼촌 아니야 그랬어. 아, 전 아직 삼촌까지는. 그럼 조카 있으세요? 외조카 있죠, 외조카. 조카랑 뭐 놀아준 적이 있어요? 조카가 지금 한 살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저 얼굴만 보면 울더라고요, 얘가. 오늘 연습해서 조카가 좀 더 아, 그쵸. 그때도 울면 어떡해요? 그때도 아, 울면? 아, 그냥 안 보려고요. 그때도 울면. 아버님, 이리로 가시고요. 밑으로 가시고요. 뒤로 가시고요. 오,
네. 그냥 얼굴이 안 보이지. 대략 그렇지. 오늘 축구 교실 혹시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? 경기요. 공 어디다 넣을 거예요? 선반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린애들이 이렇게 축구하는데 와서 제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저도 재밌게 훈련 가르치고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부모님하고 함께 하는 축구 교실에서 애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요. 나중에 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.